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미디어 교회 성도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연주한 모녀 지간 첼로를 하고 있는 우리 신미영 권사님은 제가 만나기 위해 처음 왔을 때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벌써 고3이 되었고요.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변화산 새벽 예배부터 영화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커온 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 내 며느리 참 좋겠다 생각하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다리를 나 이러면 안 되나? 네. 너무너무 귀하고요.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잘 커가는 것이 참 큰 기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좀 쉬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말씀이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는 변화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볼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내하며 경주하는 자, 그런 제목이 되겠고요. 우리 축구선수 이영표 씨 아시죠? 네, 이영표 씨가 책을 썼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정한 성공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노력하면 발전하는 법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부감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노력을 안 했다는 말인가? 진짜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력 안 하면 힘들고요, 노력하면 잘 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중요한 일반적 원리입니다. 인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인내하며 경주하며 이 길을 가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반적인 신앙의 법칙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근육 키우는 일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해놓고 이 역기를 들으면서 진짜 큰 기쁨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이 킬로그램이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했다면 제가 이렇겠습니까? 저도 하다가 도중에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대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게까지 딱 올리면 우리의 근육이 이제 파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육들이 파열되고 아물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나가면 단단한 근육을 얻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인내는 힘이 듭니다. 인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요, 인내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재능도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이 과정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업 앤 다운이 늘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이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늘 업이 계속되거나 늘 다운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이때가 지나가고요, 괜찮지만 우리들에게 어려움의 때도 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상승 곡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합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시합을 한다고 할 때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주든지 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나에게 유리하게 내 위주로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의 규칙을 제가 이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잘 알아야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들이 경주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이 경주에는 상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저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상급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야망. 야망이라고 하는 말이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원할 때죠. 그런데 이 야망과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욕망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경주할 수 있을 때예요. 또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경주한다고 할 때는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은 반복되는 것이고요, 반복되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분을 제가 초신자를 신방했을 때입니다. 이분이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나는 결심을 했는데 주변이 결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결심하는데 내가 은혜 받는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은 결심이 섰는데 여전히 세상 친구들이 있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던 그 노름하던 그 친구들이 있는데 늘 노름하자고 찾아오고요, 사람들이 늘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런 관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자.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꿨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또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는구나.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우리들이 경주한다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 경주에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여러분들에게 이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들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 하나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걸 꼭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가 있고요,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물리쳐야 되는 템프테이션, 유혹에 대한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테스트는요, 틀림없이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요, 우리가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술자리, 술 먹는 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술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술을 먹으면서 또 취하고 술 문화 가운데서 우리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돼. 이 술이 나쁜 것이니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해? 먹어 없애자. 빨리 없애자. 그래서 이 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아무리 먹어도 또 만들어내니까. 그럼 이 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먹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쟁자가 누구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 참 밉잖아요. 아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경주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경주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중요한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세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룰은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세칙이 뭐냐면 무거운 짐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놀이문화라고 하는 게 학교 수업을 마치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많이 뛰어놀았고요. 집에 돌아오면 친구들하고 골목에서 많이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하고 노셨어요? 비석치기도 이렇게 했고 그땐 참 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징어가이상, 뭐 팔자가이상 이런 것도 기억나세요? 안 해보셨어요? 자치기도 기억하시고 뭐 땅 따먹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전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땅 따먹기였어요. 이렇게 싹 손으로 긋고 이제 요게 이제 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 놓고 탁 쳐서 세 번에 네 번에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 이게 내 땅이잖아요. 그 땅이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그렇게 내 땅에서 이렇게 주고 내 땅이 이렇게 넓혀지고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참 땅 따먹기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거든요. 병삼아 밥 먹어라. 제가 다 그냥 지우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밥 먹으라고 오면 들어갈 그 땅을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따먹었는지.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내 재산, 내 소유, 내 명예, 내 관계, 오늘 하나님께서 너 그만 와라 그러면 갈 텐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게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게 될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명예와 이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광고 시간에 월드 휴먼 브릿지 10주년에 대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저에게는 그 10년이 참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제가 종종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그걸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까?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하고 정말 많이 어려웠거든요. 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월드 휴먼 브릿지 그 교회에서 대개 누가 그 재단을 만들거나 법인을 만들거나 하면 그게 공금을 유용하는 수단인데 그러니까 제가 NGO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헌금과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냉소적이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나쁜 수단들을 사용하니까 그것이 참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뭐였냐면 여기에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교인들이 한 헌금들과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나교회가 지금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 없습니다. 제가 빚 없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 빚이 많았는데 그때 제 생각에 그랬어요. 교인들의 헌금이 은행의 이자로 나가는 게 참 아까워. 죄송합니다. 여기 은행원들 죄송합니다. 은행의 이자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빚부터 갚았어요. 저희 교회는 쌓아오는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빚을 갚고 저희가 생각되어졌건지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장로님들과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자산을 늘려가기보다는 이것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자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은퇴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또 은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분이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은퇴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언제 은퇴한다, 몇 살에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은퇴할 겁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왜 은퇴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들의 핵심에 보면 다 무슨 문제들이 있냐면 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은퇴하고 제가 여기에서 목회자로 이 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그리고 우리들의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생의 경주를 다 잘하고 났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저에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며칠 전 여러분들이 신문 또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강남의 모 교회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싸움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 측, 부목사 측, 그래서 막 소화기를 뿌리고,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결국 그 싸움의 중심에도 뭐가 있냐면 돈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돈 때문에 싸운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이런 갈등들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교인들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담임자, 후임자. 담임자, 후임자의 관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 때문일까? 결국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닐까? 문제의 핵심이 패턴이 동일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착할 하다가 은퇴를 하고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가 목회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든가, 아니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났는데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가 너무 잘해서 화가 나든가, 결국은 후임자와 전임자 간의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해도 되고, 요 근래 조금 자랑을 안 한 것 같아서. 저에게 참 감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한 30, 한 5, 6명 우리 부목사님들이 되는데 전 진짜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잘하는 모습이 보일 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훌륭하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젊으니까 부목사님들 잘하는 게 좋지 목사님 나이 들면 그거 다 싫어집니다. 나도 그렇게 변할 거래요. 참 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나쁘게 변할 걸 그렇게 예측하고 살아가는가.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승리는 무엇인가?
이곳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그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새치게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 같은 사람은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는 술 먹는 문제로 인해서 술 취해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 그에게는 여자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죠. 그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그들을 얽매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그 무거운 짐과 죄를 우리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야, 우리의 싸움은 달리기 마라톤 같은 거야. 마라톤은 몇 킬로를 뛰죠? 42.195를 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마라톤 선수 뛰는 거 보니까 막 2시간 뭐 이렇게 뛰지, 우리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뛰겠나? 아마 못 뛸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뛰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라톤을요 42.195를 뛰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결심이 생겨. 내가 42.195를 뛰려면 내가 갖춰야 될 게 있어. 가다가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데 이렇게 막 갖춰가지고 뛰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라톤은요 가능하면 몸에 있는 근육도 다 빼야 합니다. 필요한 근육 말고는 다 빼야 42.195를 뛰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요 뛸 때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막 뛰다가 얼마나 갈증도 나고 땀이 많이 나겠어요. 그러면은 가다가 물이 있잖아요. 그럼 막 뛰면서 물을 딱 채가지고 물을 딱 마시고, 그게 멋있더라고요. 쫙 버리는데 물이 쫙 막 뛰어요. 마라톤 선수가요 물을 마시고 야 이거 내가 또 마셔야 되니까 들고 뛰자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을 마실 만큼 마시고 쫙 뿌리고 또 뛰어요. 목마를 때 되면 거기에 또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하면 내가 내 준비로 다 갖추어서 우리들이 그거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며 우리들이 뛰어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담대하게 뛰어가기 시작할 때 이거 뿌리치고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인생의 경주를요 우리가 마라톤에도 비유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릴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400m 릴레이를 생각해 보세요. 400m 릴레이를 보면, 400m 릴레이 계주, 예, 보면은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 주자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 뛰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뛰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 사람일까요? 스타트를 잘해요. 맨 마지막에 뛰는 사람은 뭘 잘할까요? 스퍼트를 잘하죠. 중간에 뛰는 사람은 뭘 잘할까요? 그냥 잘 뛰어요. 네,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잘 뛰어요. 중요한 건 네 사람이 다 자기 구간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진짜 보지 말고 그냥 있다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돈도 주시고 재능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는 이 모양이야?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위로가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공평하세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믿음의 동역자를 볼 때 하나님 공평하시냐고. 내 상황과 내 능력을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상황을 주시고 다른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경주를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릴레이로 우리들에게 경주하라고 하신 것은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능력 가운데서 공평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주신 책임 구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책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공평함이 있어요. 상황과 능력의 공평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공평하시다. 저 사람에게 주신 저 구간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내 구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래서 이 인생을 나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이 책임을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 우리의 인생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기쁠 때, 다음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을 읽기는 40일 새벽기도 그 책에서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당신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당신 때문에 하늘나라에 오게 되었노라고 감사할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와 영광과 책임,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 나로 인하여 복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 사람을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 자랑을 한 김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랑을 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영월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한 시간쯤 가는 굉장히 오지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아이들 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이몽리라고 하는 굉장한 깊은 시골이었어요. 저희 뒷산의 높이가 예미산이라고 한 1200고지 되는 그런 산 밑에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얼마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때 1988년, 89년 영월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몽리에 있는 이목교회가 지금도 영월 지방에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거기 가서 목회해서 뭐 특별히 뭐 잘하고 이랬던 것 같지도 않은데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시골교회에서 청년들을 가지고 축구팀이 만들어졌고요. 아이들이 50명 이렇게 모여서 교회 학교가 생겼고 어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시골교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레전드라고 얘기해요. 레전드. 제가 레전드, 레전드. 그게 또 제가 문제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겸손하게 아니 뭘로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게 또 얼굴 표정이 감추어지지 않잖아요. 레전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내가 참 잘했나 보다. 근데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이몽리의 그 교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있었던 전임 목회자가 둘이요 제가 오기 전에 40일씩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럽기도 했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들의 열매를 내가 따고 있구나. 내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금식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 열매를 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물을 뿌리다 가는 인생도 있고요 누군가는 누군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뿌렸던 그 인생의 수확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이 귀하다.
나에게 주신 그 책임의 구간을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이 복된 거라고요. 제가 10시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하다 저기 위에를 보니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옆에는 늘 옆에 앉아있던 친구 장로님이 계세요.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창로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정말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운동 좋아하던 분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가시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 근데 그 장로님 옆에 앉아 계셔야 될 그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그랬어요. 장로님 옆에 서운하시죠? 근데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장로님 달려갈 길 다 가고 가셨으니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예배를 마치고 뒤를 보니까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찬양대석에 앉아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가면서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장로님 복된 인생 살다 가셨어요. 괜찮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구간을 책임 있게 잘 갈 수 있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길을 잘 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것, 우리 이런 꿈을 꿉시다.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노라고 그 말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한번 시선을 주님께 향해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를 향했던 내 눈이 내 시선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책임을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